자, 유튜브 시크님들도 반갑습니다. 아이고 초보야 반갑다. 잘 살아있으면 됐지 뭐. 네, 엑스크레이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노래는 끄고요. 선수분들 에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혁이와정이님 반갑습니다. 선수분들 에버가요, 잘 나왔어요. 저기 전혜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1.1인가 1.05인가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한솔 선수하고 그 다음에 김상하 선수는 0.884가 나왔습니다. 0.884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근데 먹을 서한솔 선수가 좀 더 먹어가지고 그 파울 개수 때문에 아마 2등으로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기 노년타니 같은 경우에는 0.0대로 시작합니다. 0.0대로 시작하니까, 예. 뭐라고? 초보야, 전화번호 어떻게 따줘? 서한솔 선수 사랑해도 되냐고? 전화번호 따줘. 니보다 더 잘 치는 것 같다, 야. 초보야, 너보다. 당구를 굉장히 잘 치시네. 오, 잘 칩니다. 굉장히 셉니다. 예. 아, 그거 안 들어갔다고요? 안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네, 산다는 것님. 네. 여러분, 구장에 사람들이 겁나게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다른 여성분들, 선수분들도, 참가하시는 선수분들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많이 왔어요. 예, 많이 와가지고 미리 그 분위기도 좀 익힐 겸 테이블 굴러가는 것도 좀 익힐 겸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쪼갱도 충분한데, 쪼갱도 참여하면 충분한데. 다음 주 금요일 아니고 연산프령님, 다다음 주 금요일 날 결승전을 하죠. 그 4강 결승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등한 서한솔 선수하고 저기 BJ분들 중에 한 분을 골라가지고 그 이벤트 경기를 하는데, 서한솔 선수가 직접 해커를 지목을 했습니다. 해커를 지목을 해가지고, 저야 해커님한테 한수 배우면 좋죠. 그러면서 서한솔 선수가 저기 해커를 직접 지목을 해가지고 이벤트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굿샷. 좋습니다. 네. 점수판이 잘못됐네요? 2점제 아니냐고? 2점제인지 2점제 아닌지를 잘 모르지. 2점제 아니지. 2점제라고 얘기를 미리 안 했어. 미리 얘기를 했다면은 해커가 아까 투뱅크 친 거를 1점을 더 올렸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뭐 그냥 치는 거고. 왜? 2점제 하자고? 1점제 하자, 1점제. 예, 1점제. 1점제 하자입니다. 예, 서로 합의했습니다.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옆 돌려치기를 할 때 굉장히 두꺼운 두께로, 지금처럼. 예. 굉장히 두꺼운 두께로 공을 치면서도 공이 길어지지 않게끔 하는 기술이 굉장히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정확하게 봐주기 위해서. 해커는 주지 말고 한솔 선수 우유 두 개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상무님. 감사합니다. 나상무님. 그러고 보니 오늘 하이런을 안 적은 것 같네. 하이런. 하이런을 적었어야 되는데. 자. 아, 좋다. 아, 근데 서한솔 선수가 잘 친다. 에버 1이다. 야, 해커의 어떤 그런 거에 주눅이 안 들고 잘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비마님. 리그할 때보다 더 좋아진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까? 문장력이 좋구만, 쪼갱. 문장력이. 좋아, 좋아. 자, 여러분,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십니까? 이벤트 경기는 여러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가벼운 마음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 서한솔 선수 어떻습니까? 야, 이쁘죠? 이쁩니다. 우리 포달을 안 보고 있겠지? 선수 봤는데, 좀 이뻐요. 예, 그리고 뭐또 뭐, 저기, 카톡으로다가 또 뭐, 어떤 분들이 뭐, 서한솔 선수 뭐또 후원도 하고 싶다고 막 카톡도 오고, 뭐, 와. 물론 포달이 제일 이쁘지. 새로 나온 선글라스인데, 한번 껴볼까? 선글라스가. 이야, 좋구만. 선글라스가, 예, 좋구만. 야, 근데 이게 좀 잘못됐다. 이게 너무 저기, 그거에, 옆으로 약간 퍼트리면은, 공표를 해야지, 또. 여자부, 3쿠션, 우승 200만 원. 오, 괜찮네, 이번 고성대회가. 오, 그렇구나. 자, 당황 무슨, 여러분, 당황을, 남자가 여러분 당황하면 안 돼요. 당황하기는 뭘 당황합니까, 여러분? 자, 이거는요. 빨간 공을 아주 얇은 두께로 뒤돌려치기를 치겠죠. 일자쿠가 맞고 올라오기 전에 내 공이 나오면 되는데요. 회전을 너무 맥시멈으로 주면 스트로크가 좋으신 분들은 길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 당점 정도만 딱 주고 얇은 두께를 치면 되겠죠. 그게 아닌 것 같아. 와우! 좋았어. 오. 사구요? 사구는 잘못 칩니다. 예. 사구 잘못 쳐요. 사구는, 안친 지도 꽤 됐고, 안친 지도 꽤 됐고, 한250 정도밖에 못 쳐요. 250. 자, 요거 원뱅크 여러분. 키스 빠집니다. 안쪽으로 빠지겠죠? 그렇죠. 두껍게 치는 거예요. 두껍게. 좋고요. 원래 해커의 전매 특허 세레머니죠. 예. 약간 여러분, 이 세레머니는 약간 건방짐이 있어야 됩니다. 예, 건방짐이 있어야 돼요. 딱. 멋있었어. 괜찮았어. 아주 좋아. 야, 이거 키스다. 키스 감안한 건가? 오, 죄송합니다. 예. 서한솔 선수한테 보여주기 샷한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해커는 여러분, 뭐, 그럴. 조만간에 여러분, 한 내년 정도 되거나, 내년이나, 내년 한 중반 정도 되면 여러분, 내년이나 내년 중반 정도 되면, 뭐 여성 대회가 있든, 아니면은 뭐 다른 대회가 있든, 포달, 여러분, 출전합니다. 포달 출전합니다. 제가 지금 겁나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원래는 안 가르쳐 줬었어요. 원래는 단걸안 가르쳐 줬었는데, 곧 죽어도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눈물 쏙 빼면서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쓰리 쿠션을 시작했는데 1년 안에 일단 20점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20점. 20점 만드는 게 목표고 내년 중반 정도 되면 한 21점에서 22점 정도 만든 다음에 그다음부터 여러분 시합 내보냅니다. 예. 자, 지금 이건 되돌려치기. 좋죠? 회전은 제가 봤을 땐 1.8팁. 2팁까지 줘도 되죠. 2팁까지. 1, 2, 3. 요렇게. 요렇게. 그렇지. 잘 친다. 나이스 큐. 와, 배팅 좋다. 배팅 좋아. 진짜. 배팅도 좋고, 힘도 좋고, 뭔가 느낌이 여러분, 그냥 세기만 한게 아니고, 세기만 치는 게 아니고, 쌍크새 형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기만 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뭔가 젊은 패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진짜로. 그 젊은 패기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땐어 앞으로 굉장히 그 총망받는 여성 선수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자, 지금 공은 좀 어려운 공인데요, 여러분. 회전을 지금 어디 주고 있죠? 여기를 주는 듯, 여기를 주는 듯, 여기를 주고 있죠? 이 얘기는 여러분, 공을 끌었다가 여기서 거의 일자로, 요렇게, 그렇죠. 만들어주는 더블 쿠션 형태의 공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와, 기가 막혔죠, 여러분? 방금 보셨죠, 여러분?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재회전까지도 살짝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공이 맞고 나서 이쪽으로 끌려왔지만 역회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요렇게 일자로, 그죠? 요렇게 수평 이동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예. 자, 요 정도 수준에 이르려면 여러분, 요 정도 수준에 이르려면 조금 연습이 좀 구력대 필요가 많이 필요한데. 엘람비님! 엘람비님? 아, 목이요. 목안 아파요.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엘람비님. 자, 이 공은요, 또 해커가 살짝 보여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공이 여기에 사구공이 하나 있다면 요거를 뛰어넘는 예술구를 치겠죠. 요렇게. 바로 이런 느낌이죠. 그죠? 실제로도 이런 예술구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술구와 비슷하게 공을 활용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멋부리려고 공을 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별다른 공이 칠 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치는 게 가장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공을 치는 거지, 멋을 부리기 위해서 공을 치는 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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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 저요? 저는 입을 쉬지 않습니다. 예. 입을 쉬지 않고요. 방송실에 들어오면 생각을 안 합니다. 예. 방송실에 들어오면은 생각을 원래 잘안 해요. 그냥 그 뭐라고 하죠? 레드선. 그 머리에다가 그냥 마법의 주문을 넣어버려요. 나는 BJ다. 나는 BJ다. 그러면서 그냥 뭐 그냥 막 느낌 가는 대로 얘기합니다. 예. 어중간한 두께는 키스입니다. 어중간한 두께는 일적구를 여러분 이쪽으로 분리를 시킬 때 얇게 쳐서 내 공이 먼저 올라오든가 아니면 두껍게 일적구를 눌러서 내 공이 약간 라운드가 그려지면서 내 공이 일적구가 맞고 나갈 때 쫓아오는 방향으로 치지 않으면 키스가 날수 있는 공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공이죠. 예, 그래서 절반 두께는 치면 안 되는 공이야. 방금 공은요. 4분의 3 두께 내지는 오히려 한 8분의 2 두께, 얇은 두께를 쳐주는 게 좋아요. 물론 얇게 칠 때는 회전을 적당하게 살짝 빼주고 치면 더 효과적이겠죠. 자, 지금 공도 여러분, 이 공을 잘 보시면 여러분, 원 쿠션, 일적구를요, 투, 쓰리, 포지션 플레이를 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힘 조절이 잘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세게 돌리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포지션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일목적구를요. 얇게 치려고 포지션을 하게 되면요, 대부분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잘 보세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요 포지션은 잘 모르시겠지만, 기울기가 만약에 내 공이 좀더 위에 있고, 내 수구가 여기 있었다면 얇은 두께를 치면서, 내 공의 진로는 당연히 일로 가는 건데, 일적구를 여기다가 세울 수 있죠, 여기다가. 근데, 일적구가 예를 들어 여기 있었고, 내 공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는 공은요, 일적구를 여기다가 세우려고 마음을 먹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금 공도 성공을 해서 굉장히 잘 쳤지만, 여기 본방 말고요, 아프리카의 그 채팅이, 저기 시청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중계방이 따로 생긴 것 같은데, 그 중계방에 있는 채팅은 제가 볼 수가 없어요, 방송실에서는.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중계방이 뭐냐고 산초야. 아, 넌또 그것도 모르냐. 아, 나 참나. 중계방이라는 건 뭐냐면 아프리카 본방에 시청 인원수가 어느 정도, 저를 남자로 보지 마시고 그냥 선생으로 보세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얼굴을, 아니 저기 엉덩이를 자꾸 바깥으로 빼십시오 하고는 진짜 심각한 얼굴로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해줘요. 진짜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게 당구 자세에 굉장히 중요해. 좋은 거야. 땡큐 탑클래스님 50개 쌉싸비우스. 타 당구 해커 중계방도 생기고 제가 답보드 그런 의미에서 사부님 한잔 드세요. 땡큐, 타쿠라. 그래, 땡큐. 그래서, 야, 자세를 조금 가다듬고, 뭐, 앞으로 뭐, 훌륭한 선수가 당연히 되겠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근데, 자세에 비해서는 배팅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잘 치고 있어요. 자, 야, 202 3크로 맞냐? 와, 대박이다 진짜. 일부러 이러고 봅니다. 예. 이러고 봐요. 아, 왜? 최대한이면 이 밑을 안 쳐다보려고 그래. 웬만하면 밑을 안 쳐다보려고 해. 예, 그 정도는, 예, 여러분. 자, 좋습니다. 잘 친다. 한솔 선수 왜 절어 있는 거냐고요? 안 절어 있어요, 알럼님. 안 절었어. 잘 치고 있어, 서한솔 선수. 서한솔 선수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공이 생각보다 굉장히 탄력적이야. 당구를 잘 배웠다는 얘기야. 굉장히 탄력이 있어. 그, 탄력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일단 공이 스피드가 있고요. 힘도 있고요. 쫀쫀하게 굴러가는 거. 이 쫀쫀하단 말이 무슨 말이야? 하여튼, 바닥에 쫙 깔려서 굴러다닙니다. 뭐, 그냥 흐물쩡하게 굴러다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탄력적으로 바닥에 깔려서 쫙 굴러다녀요. 잘 치죠? 예. 아주 좋아요. 지금 구질이. 공이 조금씩 빗나가서 안 맞은 것뿐이지. 자, 지금 이 공은 조금 난해하네요. 얇은 두께를 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일자코 키스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일자코 요렇게 쫓아올 텐데. 내 공은 이 근처로 와야긴 와야 될 텐데. 와, 뭐야 이거? 야, 지금 공은 여러분 진짜 이거는 야. 자, 방금 여러분, 그, 약간 두껍게 밀어가지고, 도톰하게 밀어가지고, 밀어친 디돌, 려치기는 정말, 정말 세계적인 클래스였습니다. 예, 와, 너무너무 잘 쳤어요. 너무너무 잘 쳤어. 이거는 저도 저렇게 잘못 쳐요. 어쩌면 더 좋아 보였어요. 예, 진짜로. 예. 알만한 분들은 잘 알겠지만 잘 쳤다 진짜. 자, 다시 한번 디돌 포쿠션을 치는 거죠. 예, 좋아요. 좋습니다. 아, 잘 칩니다. 디돌 참잘 배웠다. 옆돌도 잘 배웠고 디돌도 잘 치고 옆돌도 잘 치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디돌도 잘 치고 옆돌도 잘 치네. 굉장히 잘 치네. 나이요, 알럼님, 서한솔 선수, 나이가 24입니다. 97년생이네요. 야, 제가 취업 나갈 때네요. 예.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취업 나갈 때인데. 자, 지금 공은요, 노란 공 앞돌려치기 4쿠션이죠. 원. 오, 키스 타이밍 보십시오. 조금 강하긴 강했는데, 조금 더 부드럽게. 잘 쳤다. 아, 원뱅크 넣어치기죠. 원뱅크 넣어치기. 잘 친다. 잘 쳐. 응? 잘 친다. 오, 잘 친다. 야, 정말 진짜 잘 칩니다. 야, 수준이 좋다. 네, 진짜 수준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빨간 거 비껴치기는 각도가 좀안 나오고요. 노란 거 옆돌이를 쳐야 되는데요. 다이렉트로 쳐도 되고요. 약, 그쪽으로 비껴치기 나온다고 제가 봤을 땐 여기를 들어온다고 판단을 했다면 적어도 이 공은 이 정도 선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를 들어오기가 만만치가 않아. 그치? 예. 약간 요렇게 들어오겠지? 그죠?
예, 그래서 이 공을 치질 못하고요. 이쪽으로 쳐서 4쿠션 자리를 노릴지, 3쿠션으로 다이렉트로 칠지. 자, 다이렉트로 친다면 이렇게 맞아야 되고요. 4쿠션을 친다면 요런 느낌으로 맞아야겠죠. 요런 느낌으로. 자, 요거는 4쿠션이네요. 느낌이 4쿠션을 친 겁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잘 쳤습니다. 예. 계속 여러분, 안 해도 되는 칭찬을 하는 게 아니고, 안 해도 되는 칭찬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잘 칩니다. 예. 진짜 잘 칩니다. 네. 김지운이 아니고, 김지훈님. 김지훈님. 흑염소 사이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네. 흑염소 사이다님, 얼마든지 질문하십시오. 얼마든지. 자, 현재 30대 17. 잘 치고 있다, 그래도. 자, 지금 이 공은 다시 한번 빵츄레이션이죠. 요 빵츄레이션도 부드럽게 칠 필요 없습니다. 회전을 많이 주고요. 두껍게 맞아도 돼요. 아니면 경쾌하게 임팩트를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점을 위로 올렸네요. 좋은 방법이죠. 당점을 위로 올린 다음에 부드럽게. 그렇죠. 좋습니다. 예. 자, 디돌 대회전인데, 이 디돌 대회전을 일적구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두껍게 쫓아내려올 것 같은데요. 제가 봤땐 일적구를 빼려고 마음을 먹으면 두껍게 처리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두껍게는 아니겠죠? 너무 두껍게는 아니고, 요렇게. 두껍게, 이렇게. 그렇죠. 아, 야, 요거는 진짜 저전자분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방법인데, 왜 이렇게 두껍게 쳤냐? 응? 아니,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공을 두껍게 쳤냐? 예, 그죠? 그럼, 왜? 일적구가 얇게 치면, 맞고, 이런 키스가 있죠. 이런 키스가 많이 나죠. 에버가 안 나오는 경기 많은데, 뭐, 구장 신경 쓰랴, 우리 직원들 뭐, 이렇게, 뭐, 동선 하는 것도, 저기, 신경 쓰랴, 여러 가지 신경 쓰면은요, 에버가 안 나와요. 경기에 집중이 안 돼. 연습구를 옆에서 치고 있는데, 연습구도, 어떤 거냐면, 연습구를 치는 사이즈가 있어. 여러분, 연습구 치는 거 사이즈 있습니다. 연습구 치는 것도요,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안 되게 연습구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엄청 방해가 되게 연습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32점이 37연패 중이라고? 정명훈님, 32점을 치시는데, 37연패 중이시라고? 이게 말이 돼? 에이, 거짓말. 거짓말. 안 믿을래. 아, 나이스. 굿샷. 야,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질문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며칠 당구장 가지 마시고, 저기, 좀 바람 쐬러 바깥으로, 뭐, 다니십시오. 자, 잘 칩니다. 자, 이 공은요. 빨간 공옆 돌려치기를 안쪽으로 치는 거는 조금 불리할 듯 싶어요. 왜냐면, 코너 부근을 맞게 되잖아요. 코너 부근을 맞게 되면, 변화가 심해요. 야, 근데 잘 쳤다. 아, 이 정도면 진짜 안 맞아도 잘 쳤지. 야, 요 정도. 이용하고 있는, 뭐야, 이거? 어이, 뭐야, 이거. 나는 느낌팁 역회전을 주길래 앞돌려치기를 부드럽게 치나 했더니, 와, 이건 뭐 상당한 기술이잖아, 이거. 야, 이거 뭐. 아, 좀 이따 인터뷰할 때 도망가야지. 예, 인터뷰할 때 도망가겠습니다. 예. 아, 야, 이거. 주둥이 조심하자. 당달아. 아니, 맞는 말이어도 억양이 좀 이상했잖아, 여러분. 예. 맞는 말이어도 주둥이 조심하자. 맞다 좋다 진짜 당구 잘 친다 야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참아야지 자 다시 한번 디돌 회전을 조금 빼고 약해 보이는 게 아니고 쿠드롱님 보통 그렇잖아 그 얼굴이 조금 이쁘신 여성분들은 왠지 좀 힘도 없을 것 같고 힘도 없을 것 같고 조금 이거 새침할 것 같고 약간 조금 막 그럴 것 같잖아 근데 공의 구질은 이거 뭐 굉장히
남성다워. 막공 자체에 테스토스테론이 막 이렇게 넘쳐나. 와, 좋아. 굉장해. 잘 배웠어, 당구를. 굉장해. 자, 다시 한번 뒤돌이죠. 좋아요. 힘은 네가 세다고? 초보야? 초보, 너는 형이 한 달만 운동해도 그냥 뭐될것 같은데? 자, 되돌려치기. 좋죠. 포지션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그죠? 디도를 치지 않고 일적구를, 원래 웨이트 트레이너라고 하면은 당구가 안 맞지. 이게 정상이에요. 예. 30점이란 게임을 하면 승률이 어떠냐고요? 30점을 요즘에 많이 안 치는데, 승률, 뭐, 물론, 제가 다두번다 이겼지만, 예, 두 번이나 쳐봤기 때문에, 아마 그때 복수를 하려고, 우리 전혜린 선수가, 자, 들어오는 자리는 약 27, 8, 30까지. 회전을 조금 빼고 칠 거니까. 회전을 많이 주는 거는 요령이 아니고, 회전을 빼야만 혹시 짧아지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되지. 회전을 많이 주면 이렇게 된다고. 자, 키스. 자, 다이렉트로 안 맞았어. 자,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문제야. 그렇지. 자, 여러분. 지금 당구 잘 배웠어요. 방금 공이 여러분 짧게 빠져가지고요. 요렇게 쳐가지고 여러분 짧게 빠졌는데, 요렇게 짧게 빠졌는데요. 여기서 짧게 빠졌는데 공이 회전이 많이 먹어서 요렇게 올라온다? 이거 안 좋은 초이스죠. 그죠? 당점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짧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요렇게 공이 퍼졌다. 그러면 회전을 거의 안 주고 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원님 만원 굉장히 쌉싸뷰스. 좋은 방법이죠. 예. 서한솔 선수 힘내세요. 음료 부탁드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의원님. 감사합니다. 자동 구가가 힘 배합만 그런 게 아니고, 힘 배합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혹시나 공이 안 맞을 거에 대비한 회전 설정까지도 좋은 거야. 옆돌에서는 저렇게 회전을 많이 주고 치느냐, 적게 주고 치느냐가 기술이야. 여기를 주고 분리를 시키냐, 회전을. 여 안쪽을 주고 분리를 시키냐에 따라서 마지막 리버스 엔드 각도가 달라.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지. 잘 칩니다. 아주 좋아요. 자, 살짝 끌어야겠죠? 일적골을 요렇게 빼겠죠, 일적골을. 그렇지, 일적골을 이렇게. 야, 인정, 인정. 이렇게 뺐다는 것만 해도 인정이야. 오, 공이 맞았어. 와, 난좀길줄 알았는데. 잘 쳤습니다. 자, 나머지 1점이고요. 나머지 1점. 야, 왔어요, 서한솔씨. 일적구 키스는, 자, 절반 정도의 두께로 여기를 주고, 여기로 빼면서 두껍게 치는 거죠. 내 공이 늦게 나가는 거예요. 회전 당점은 어디냐면, 2시 정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절반 두께로 탄력 있게 튕겼다가 쑥 들어가면서 투 쿠션, 쓰리 쿠션, 탁 요렇게. 자, 회전 주는 게 보니까 여러분 맞아 있네요. 맞아 있어. 왔어. 왔어. 그렇지, 맞아 있잖아. 탄력 있게. 예이. 아, 쪼단쪼 올라오면서 안 맞았어. 아, 조금 두꺼웠어. 조금 두꺼웠어요. 조금 일적구가 조금 두꺼웠어요. 내 공이 뒤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얇아 일로 빠지는데, 내 공이 이쪽으로 방향이 향하니까 살짝이라도 이 공이 눌리죠. 그래서 이렇게 걸쳐버렸습니다. 아, 아까운데. 잘 쳤는데 아깝네. 자, 안쪽으로 앞돌려치기 대회전입니다. 뭐야 이거? 이거 공을 끌어쳤어? 뭐야 이거? 와, 환장하겠네 여러분. 야, 일부러 이렇게 친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일적구 잘 보시면,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일적구를 맞고 요렇게 친게 아니고요. 일적구를 맞고 그냥 다이렉트로 끌었습니다. 다이렉트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친 건데 공이 지금 길어진 거예요. 와, 스트로크 진짜 좋네요. 예, 스트로크 기가 막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옆 돌려치기 대회전 나왔죠? 근데 여러분, 후구가 있어요.
후구가 있긴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득점은 됐고요. 그런데 들어갈 뻔했어, 진짜. 자, 후구입니다, 후구. 예, 후구. 자, 여러분, 방송은 방송으로만 보십시오. 예. 해 대표의 어떤 그 실력에서 그 이벤트성 경기에서 저거를 끌어서 여러분 치려고 하는 거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그걸 뭐 기분이 뭐 어쩌니 뭐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으세요. 자, 무승부로 끝내겠죠? 아, 후구 치네? 아니, 그뭐 승부치기 할 거면 왜 그걸 공을 끄는 거야? 자, 그래도 승부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승부치기 갑니다. 굉장히 여러분 재밌을 것 같아요. 승부치기 할 때는 부금을 요런 걸로다가 잔잔하게 한번. 뭐요? 승부치기 했는데 초구를 빼버렸어. 부금 저주였나? 이거는 누구의 부금도 아닌데. 야, 예능감 살리는 거 봐라, 이것도. 아, 맞췄네, 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첫 번째 이벤트 경기는 해커가 이겼습니다! 우리 허한솔 선수를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한국의 여러분, 한가인입니다, 한가인. 왜? 네, 저 너무 오래 안 살고 싶어요. 와, 오. 회사 가고 싶어요. 왜요? 네, 아유, 이쁘죠, 여러분? 장난 아니죠? 네, 저도 이 미녀랑 치니까 탈이 잘 나가다가, 아, 잘안 나갔습니다. 자, 우리 한가인 선수래. 우리 서한솔 선수. 그 자기소개 한 필리핀에서 번만 해주세요. 사비우스. 예. 네. 너무 예쁘다요, 한솔 선수. 그렇죠. 안녕하세요. LPBA 소속 선수 서한솔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지금 LPBA 선수신데 네네. 지금 팀 리그에 사랑합니다, 포함됐나요? 서한솔. 아니요. 아, 팀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뭘, 저 모르겠어요. 볼리비아 저한테 할때 전혀 젊은 연락 서한솔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팀이 이제 여러 개 팀이 이제 생긴다고 하는데, 거기에 네네. 이제 여자 선수는 무조건 한 팀에 한명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갔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아니요. 어, 아직 모르는 거죠? 아무튼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네네. 땐될 거예요. 아, 어, 그래요? 거의 요 정도 실력 갖고 있고, 또 일단 어리고 이쁘고 공잘 추가면 1순위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팀 리그에서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24살이요? 네네, 24살. 야, 97년생입니다, 여러분. 풋풋한 97년 24살입니다. 야, 당구를 언제부터 치셨나요? 19살 때부터 쳤어요. 19살이요? 네. 생각보다 되게 늦게 쳤는데요? 5년밖에 안 됐는데, 요 정도 치신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뭐, 미래가 창창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게임 쳐보니까 잘 친다. 조금 네. 피드백을 해드리자면 네. 조금 힘이 너무 안 빠졌어요. 힘이. 파네요. 우리 그냥 예, 임팩트 팩들이. 때. 임팩트 때 조금만 힘만 더 빠진다면은 그 훨씬 더잘칠것 같은데. 근데 지금 구력이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차차 빠져요. 힘 빼는 데 연습만 하는 것만 해도 3년 걸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힘이 이제 자연적으로 빠질 거예요. 예, 그러면서 더 한층 업그레이드가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완전 무슨 완전 되게 완전 뭔가 한대 맞은 기분. 되게 좋은 조언이에요. 네. 야, 지금 여기 서한솔 선수 팬이 굉장히 많아요. 아, 진짜요? 예, 정말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진짜요? 예, 오늘 보러 제가 봤을 때한 3,000명 늘었어요. 아, 진짜요? 예. 감사합니다. 아, 혹시 그냥 그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